개고기가 얼마나 인간 친화적인 음식인지 몰라서 그래요? 그러지 말고 삼겹살 먹어요. 삼겹살. 아, 삼겹살 그거 맨날 네. 먹는 거. 삼겹살 먹을까? 괜찮죠? 응, 삼겹살. 아, 그래 먹어요, 먹어. 네. 저기 윤 선생님, 우리 삼겹살 회식할 건데 같이 갈 거죠? 이번에도 안 가면 완전 배신이에요, 배신. 그래, 윤 선생 회식 간 적 없잖아. 오늘 가자. 고기 못 먹는데요? 형까지도 만들어야 되고. 그러면 K가 어떻게 될까? 저 그러면 우리 고기 말고 회 같은 건 어때요? 아 기름기 없는 게 회식이야? 아니 회 담백하잖아요. 저 싫어요. 알겠지? 이 부분에서 저도 갈게요. 아 그래요? 같이 가요. 아 좋잖아요. 같이 놀. 자 갑시다. 예? 저 박 선생님. 예? 같이 가요. 아 예. 윤 선생님 빨리 따라오세요. 안 가니? 책 좀 보고 가려고요. 그래. 계속 피네요? 담배가 끊는 게 어딨어요. 잠깐 쉬는 거지. 앞으로 끊는다는 소리 하지 마요. 아, 알았어. 그냥 한잔 해요. 아, 네. 아이고. 지구가 아프대요. 예? 지구가 아프다고요. 아, 윤 선생 많이 취했네. 아니 뭐 그래요. 아니 지구 우리 지구 아프지. 아니 오늘도 나오는데 황사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니까. 아니고 저는요 좀 그래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. 진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. 박 선생님, 저요 다 들었어요. 박 선생님이 소문냈죠? 맞아요. 저요 저번 학원에서 원장이랑 스캔들 나서 잘렸어요. 근데요 그러시면 안 되죠. 남의 일이라고 마음대로 말하시면 안 되죠. 윤 선생, 대체 내가 뭘 어쨌다 그래요? 왜 자꾸 그러세요? 예? 야,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쭉 들이마시고 그리고 숨을 참는 거야. 그리고 숨을 내뱉고 싶을 때 그때 코로 내뱉는
사람들은 남의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. 선생님은 안 그래요? 그런가? 그냥 가식거리잖아. 술 안주로 쉽게 말하니까 그게 진짜든 아니든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진짜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냥 재미니까. 왜 숨어서 펴요? 넌 왜 남자가 좋은데? 숨어서 피면 다 신나. 하긴 나도 남자가 좋더라.